그게 이제 책에서 이제 표현해 주시기로는 사소한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소함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하다는 게. 그 이제 한계가 있죠. 네. 여러 가지 경우를 들을 수 있는데, 우선 용접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보면은 사람도 아 용접처럼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용접이란 게 이게 용접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용접봉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는가, 물리적인 및 화학적인 성질을 이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 그 바깥의 대기 온도, 바람, 이것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용접이라는 건 틀판에다가 다른 걸 붙이든지, 그죠? 그래 하는 거니까. 그 당시 그 작업을 할 당시에는 이게 그 용접 온도가 약 1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일반 겨울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뭐 안에 0도로 될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렇게 해서 뜨거운 열을 가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좀 온도를 좀 올려줘가지고 가열해서 예열 미리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뭐한 10도, 20도 정도 올려가지고 하면은 이 물이 안 가잖아요. 사람도 똑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무거운 걸들 때도 뭔가 서서히 이렇게 워밍업 해서 들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들다 보면은 자기한테 몸에 물이 네, 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거는 뭐 용접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위에 가지고 뭐 여기까지 뭐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어떻고 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지하는 부분은 한70% 되더라도 그게 불과 5% 관계로 이게 못 좌우한다고.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간파 못하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나는 그걸 봐요. 원래 성격이 되게 좀 뭐랄까 집요하시고 막 아니, 완벽주의성 있으신 요걸 파악하려면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거 하고 뭐 요거 하면 된다는데, 근데 밑에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왜잘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하면 결국은 모래사장 위에 있는 모래, 그죠? 있는 그 그물밖에 안 된다고. 그럼 밑에 그렇잖아요. 밑에 지반이 어떻고 말이에요. 지반 성질이 어떻고 모래가 어떻고 말이에요. 모래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밑에 지하수가 나오고, 이 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서 뭐 기타 다른 영향은 없는가 보는 사람하고 그냥 뭐 꼽으면 안 돼. 이래하고 천지 차이죠. 거기서 그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치명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면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왔고 공부를 그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부도 뭐 잘할 수 있었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 이제 회장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보면은 서울대 공대 나오시고 이게 진짜 좋은 그 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나오셔서 창업을 했는데 그것도 승승장구를 했어요. 운이 좋았지, 왜? 뭐 인생에 위기가 있으셨나요? 아까 하마카 프로젝트에서 좋은 공장 부지도 새로 또 넓은 땅을 구입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발전 사업이 막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어요. 지역 발전 뭐 이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어느 회사에 납품하게 됐는데, 여러 차례 납품했는데, 한 15년 지났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 앤론 사태가 일어나고,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요. 우리한테 관계되는 그 업체도 그 영향으로 상당히 회사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납품하기 위해서 직원이, 이거는 말이야, 보통 때는 우리가 물건을 신용장에 사인하면은 물건을 먼저 줍니다. 주는데, 이건 우리 직원이, 이거는 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그러고 알고 내가 갔는데, 미국에 출장을 가는 중에 그 밑에 수석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카고 둘러다 가기 때문에 그때 공항에서 보자. 근데 양반 굉장히 젠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물건 나도 신용장 사인했으니까, 사실 또 신용장 사인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 물건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들이 좀 빨리 납품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참그 믿고 넘겨줬는데,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확인하니까 돈을 못 주겠다는 소리 있었어요. 아, 그때 내가 참. 그리고 그 당시에 또 N1 사태 때문에 그런 일량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것까지 겹치니까. 아, 그러더라고. 내가 몇 번 날라갔는데, 뭐 결국은 이게 소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소송하게 되면 그 뭐 몇 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못 견딘다 이거죠. 그쵸. 나하고 우리 장남하고 또 미국에 또 그 우리를 도와준 사람하고 같이 네. 두 번에 갔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를 자꾸 피해요. 그 대표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대표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마 그, 되니까 거의 부도날 집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뺀 거예요. 근데 내가 날 보더니 막 눈치를 보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뭐 사고바위 뭐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다가, 그때 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주 관계가 많이 떨어졌고 네네.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네. 정말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그때.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캄보디아에 그 수력 발전 그 설치 공사에 따라서 내가 그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그 비가 와서 막 그 장마같이 놀아서 제대로 그 보지를 못했는데 네. 워낙 답답하니까 내가 그 공사를 해서 내가 우선 급한 걸 메우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진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져 있으면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그 85년대 천평 산원 땅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바닷가에다 내가 공장을 좀 이 바닷가에 지어야 되겠다고, 네. 지어야 되겠다고 한 4만 평 사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맨날 매일 한 달마다 한 번씩 가고 내가 여기를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꿈을 그리면서 이랬는데, 아, 그걸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팔아가지고. 그거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천평 산기 그때 1억 3천 줬는데, 네. 그때 85년도인데, 네. 이 2005년도. 네. 얼마 받았냐면 16억 받았어요. 이야, 10배죠. 아, 그것도 그거는 내 개인 명의로 사놓은 네, 거예요. 네. 그거 공장 회사에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바닷가에 있는 4만 평당. 와, 옆에서 누가 자꾸 팔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26억인가 또 팔았잖아요. 와. 그래서 일단 막 이걸 회사를 메웠어요. 아, 근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기고 있지만은 네. 2005년도 그만 되니까 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한테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난 뭐 시설 투자 받고 이런 거 처음 받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또 은행에 부담을 또 묶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150억 투자한다는 것도 좀 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럼 자기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실적을 보고 그 투자를 제의를 하도록 좋다고. 그 대신에 자기들 주식을 좀 달래요. 좋다. 네. 그래서 거기에 150억으로서 이제 그 먼저 사놓은 18,000평 땅에다가 공장 설계를 다 해가지고 본관하고 전부 다 지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5년도 들어왔으니까 거의 공장 짓고 하면서 2006년도 말에 거의 공장이 완공이 다 됐는데 네. 이후에 막 수지가 막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느끼는 게 2005년도 그 어려울 때 네. 12월 31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이 들어오고 약간 좀 마음이 여유가 생겼어요. 네. 땅도 팔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지가 좀 들어와서 내가 공장 시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 8시 반 우리 울산에 울산 캄실 골프장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산업은행 지점장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산업은행하고 하여튼 네 사람 쳤어요. 날씨가 좀 흐리고 있는데 약 한 150m 되는 거리인데 두고 친척 또 공이 똑바로 날아가더라고요. 네. 야, 우리 버디에서 내가 5분에 돈 묻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날씨가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혹시 그 넘어갔는가 싶어서 쭉 둘러보니까 공이 없어요. 네.
그 언제 또 기대하시고 아 공예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3, 4년 동안 엄청 승승장구했어 또. 네. 그 당시 너무 그래서 눈물이 날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물 공장도 짓고 했는데 아 이게 말이죠 물량이 너무 들어오니까 처음에 공장장이 말이지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랬대. 아 9월 달쯤 돼서 아 공장이 말이 이게 뭐 도저히 자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라.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나고. 그래 내가 이거 공장장 얘기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매일 새벽 6시 나가서 한 달 동안 쫙 공장을 전부 둘러봤잖아요. 물량을 쫙 체크해보니까 야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무슨 자진 넣을 자리도 밖에서 땅을 구하자. 근데 땅을 구하지만 그것도 땅값도 나가지만은 또 뭐냐면은 그 자재를 밖에 놓게 되면 경비도 해야 되고 그쵸. 관리도 문제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다 뭐 예? 저 수선 관리비 야 그 한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마지막에 내가 전부 다 한 6만 평까지 공장을 부지를 구입했는데 우리 공장 옆에 붙어 있는 부지가 한 2만 2천 평이 있어요. 그게 한 1년 전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이 집 났는데 인수하겠느냐고. 아, 그래서 나는 아,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당장 좋다. 내가 그지. 그리고 돈이 얼마냐. 170 뭐 7억인가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은행들도 나를 뭐 적극 밀고 오는 판이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은행 본부장 불렀어요. 그러니까 되냐 됩니다. 이렇게. 아 근데 그쪽에서 돈을 20일 안에 달라 이거예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20일 안에 안 되면은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본부장이 오더니 그러면 은행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돈이 크게 나가려고 그러면 그 이사회 열리잖아요. 이사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 그죠. 그걸 빨리 열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 내가 또 서울에 정경련에 연락하고 이래서 불 30분 지나니까 딱 더 연락이 왔어요. 오케이 하고 아 그때는 너무 막 그때 내가 그 뭐야 기쁨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뭐 양쪽이 합치니까 4만 평이 되는 그쵸, 거죠. 그것도 세계적인 공장입니다. 야, 지금도 그러고 막 그 공장 정지 하나하나 설계, 설치 계획도, 설계도 전부 내가 다 하고, 계장치 구입도 내가 친도 지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도 문호조 경영하고 계신 거죠. 아,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 이 노조가 이제 없는 기업이 이제 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있다고? 지속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왜냐면은 내가, 나는 건설 노조,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이 오히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어머니 야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아까 움직였지만은 여기도 생기고 하니까 하면 대신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 양으로 내가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올려서 운동하고 내가 뭐 축구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같이 따고 뛰고 땀 흘리고 나 그게 좋은 거예요. 직원들하고 같이 그럼 직원들도 이 벌써 운동만 같이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소주 같이 한잔하면서 그리고 등산도 하죠. 그러면서 또 내가 또 항상 강압적으로 나올 때 세계 나무래지만은 한 번씩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해주지 그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하라 했어요. 건설 노조만 이제 건설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했듯이 곧바로 그 85년 동안 6년도 그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중공업에서 일이 있으면 사람들 땡겨 쓰고 없으면 잘라버려 이랬어요. 한 몇십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밑에 임원이 사장님 오늘 뭐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뭐지 노조 설립한 분위기 돈다고 만들어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그 옆에 옆집에도 만들고 그 당시 87년도네. 네. 그 노태우 대통령 되고 한참 설립되기 시작할 때. 그러다가 그 뭐야 한 일주일 안 돼가 또 직원들 데리고 같이 이제 그 뭐 고수부지 가서 축구하고 같이 저 성구이 집에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그 친구들도 같이 참가 다 했죠. 그 친구가 일어서더니 나중에 자기가 말이지 비록 적은 중소기업이지만은 이 사장이 직접 같이 자기들이 운동하고 소주 마시는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거기서 듣고 나니까 눈물이 속으로 나더라고요. 야, 네 노조 설립한다는데 하라 그랬어요. 네. 건설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선생을 하더라, 엄마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친구가 날 찾아온 거예요. 네. 아, 사장님, 네. 그만 일을 못하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근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거 노조 설립하기에서 왔는데 안 되니까 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랬지. 네. 그리고 한두 달 있는데 미공에 들어가니까, 맞지. 일성맞이 그 직원이 말이야. 바깥에서 건설 노조 전체 흔들고 있더라고. 그럴 수 없는데, 내가. 그래,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옆에서 불렀어요. 야, 너무 그랬지만. 그러니까 요는 이제 그 같이 호흡을 맞추고. 네. 또 그게, 호흡을 맞추더라도 형식을 맞추는 게 있고 네. 진정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예.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없는 사람 또 이런 약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그 하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밑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노조 설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안 해요. 지금도 여 걸려 내가 하라 그랬네. 네. 어렸을 때 뭐 좀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큰 부와 너무 큰 성공을 하셨잖아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삶에서? 모기지급 사건인데 네. 달러가 막 올라간 판인데 은행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내려간다고 네. 해가지고 달러 내려간 걸 보호해준다 하면서 그치. 결국은 우리가 네. 그것도 이중호 손해에 보게 돼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 이제 1000억 이상 손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했어도 그지? 그렇죠. 예. 그 전에 뭐 엔논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부동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걸로 해서 내가 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파생 상품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네, 맞아요. 은행에 지점에 있는 멤버들 아는 사람 없어요, 내용을. 네. 그게 본부에서 탁 그 연구하는 사람들만. 네. 아주 그 야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상세하게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달러가 얼마 될 때 얼마 손실하고 네. 얼마 플러스 되고 이게 있으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은 달러가 900원 하던 게 12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그 대수로서 이익이에요. 그런데 네. 오히려 1200 되면은 우리가 달러를 만약에 960원 기준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우리 달러가 없으니까 더 딴 데서 배로 사가지고 은행에 넣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것도 손실 엄청나게 큰 거지. 그럼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요즘 계속 점검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코 관계 대해서도 좀 일단 금쟁조정 금감원에서 남분쟁조정 결의서에 기준해가지고 각 은행에다가 한개 은행에 소장을 제출해 놨어요. 또 기한이 그 뭐 소멸되지 않게. 네네. 그게 일단은 한 몇백이라 들어오면은 내가 마음껏 펼치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디지털하고 AI 활용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목하고 또 요즘 또 뭐 요즘 뭐 반도체니 뭐 배터리니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똑같이 같이 하는 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뭐 그런 회사를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생기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또 이익을 창출하면은 그 돈으로 사회에 헌을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사실 내가 뭐 지난번에 기꺼 바람에 내가 회사가
거의 뭐 예생 절차 들어가는 바람에 네. 내가 모든 걸 던져버렸어요. 나갔는데 네. 돈에 대한 마저 네.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쓰는 만큼 그게 자기 돈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왔어요. 뭐 돈도 많이 있어 보세요. 돈 그 쓸데없이 관리한다고 머리 아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쓰는 만큼 쓴다는 게 자기가 필요한 것도 직접적인 용도도 있지만은 네. 또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 그렇죠. 최소한 들어 그분들한테 조금 도와주는 여력도 생기고 그지? 그 정도로 하면은 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된 그 회사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익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네. 최대한 도움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그죠? 장학재단이나 또 좀 불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고 뭐 선교 기금 이런데 그런 걸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구체화는 이제 이게 좀 이게 작업이 마련되면은 근데 네. 그 이제 회장님께서는 되게 삶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삶에 대한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타임머신 있어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으세요? 아니 뭐 내가 봐서는 좀 무단에 파란곡절이 많았지만은 네. 열심히 살았고 네. 또 내가 할 만큼 했고 네. 세계도 내가 거의 한 140바퀴 이상 돌 정도로 돌았어요. 오, 네. 출장만. 네. 한 달에 반은 비행기에서 살았고 뭐 와서는 또 공장하고 뭐 전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다 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네. 나는 그만하면은 내 마음껏 내 기기를 뿌렸다. 그게 마지막 또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요즘 뭐 젊은 세대들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즘에 뭐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다니는 것보다는 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뭐 연끌해서 그래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마치 이제 승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약간 세태나 문화가 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걸 보면. 글쎄요. 저도 네. 지금 모든 그 트렌드가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화되고 뭐 AI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참 땀을 흘리고 네. 이렇게 해야 번 돈이 그 참 값이신 돈이다 생각했는데 네. 나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옆에서 주식 이야기했지만 나는 저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뭐 일종에 보면 야바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저렇게 버는 돈은 내가 건실한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좀 벌겠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그 경제관계, 경영관계 내가 전문서적도 내가 탐독하고 네. 이랬으면 내가 뭐 내 머리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모든 패턴이 살아가는 패턴이 네.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전부 앉아서 이거 뭐 네? 컴퓨터로 뭐 디지털화로 네. 뭐 AI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죠? 요즘 또 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년 옛날에는 뭐 60 이랬지만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자신의 특유한 능력과 네. 실력을 갖춰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건강관리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피한다고요. 네. 피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고민이 자기한테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정면 돌파해버려요. 네. 부득들어서 이제 꺾어버리고, 그래, 이겨나가야지. 그러면 자기 통쾌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그냥 심적으로도 이게 좋아지니까 건강에 도움이. 그리고 또 운동도 적절히 네. 나오고, 네. 또 이게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일반 사람 만났을 때 가급적이면 베푸는 게 자기가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 또 상대에서 좀 그거 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있더라도 자기가 용서를 하고 자기 자신이 편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막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 살아가는 그 방향이 되지,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젊은 사람들한테 네. 아마 요즘은 전부 뭐 앉아서 여기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력은 이제 그 사소한 디테일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죠. 네. 이거는 제가 그 회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사업하는 제 친구가 이제 좀 물어봐달라고 해서 드린 질문이에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한 매출 한 300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선배 경영인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려면 젊었을 때 진짜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젊었을 때 자신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고 이제 물어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일 그 중요한 게 아까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려울 때도 네. 아까 이야기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려우니까 아 뭐 포기되겠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지 않느냐 네.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뭔가 방향을 정할 때도 신중해 택해야 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자꾸 따라와요. 네. 그럴 때 그걸 돌파해야 되지. 좋은 일만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해야 됩니다. 그 뭘 뻗쳐가기 어떻게 해? 이야기를 해야 좋을 건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지만은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생활 마치고 네. 그 6년 동안 내가 견딘 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내가 뭐냐면은 6남매 중에 네. 장남이었거든. 그 책에도 나왔지만은 네. 그 당시에 아주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했어요. 아버님이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네. 잘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완전히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여자지만은 왜냐면 뭐 또 여장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힘들잖아요. 그런데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빨리 내가 그래서 우리 가족을 내가 살피고 내 보살피도록 해야 된다. 그게 내 그 제일 마음속에 그 가운데 있는 그 뭐야 책임감이고 네. 부담이었어요. 내가 아마 그 뭐랬어요. 더 가정적으로 환경이 좋았으면은 네. 아마 더 열심히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마 뭐 지금 뭐 박사나 따가지고 뭐 교수나 하든지 그러겠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큰 힘이 생기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보면 이게 생기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거부터 파고든 그런 게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6년 동안에 좌절하지 않고 네. 그 아픔을 이기면서 네. 참고 나갔다는 게 굉장히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게 나에게 그 뒤에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고 오늘날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동력이 됐지 않느냐. 네.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참고 이겨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네. 그 바람에 내가 또 우리 직원들의 그 어려움과 또 약한 자에게죠. 그 아픔에 항상 동조하고 네. 그쪽에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그래요. 그런 마음 편해요. 예. 그래도 아직 뭐 부족한 게 많겠지만 네.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뭐 빈약 하나마 이 책을 통해서 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혹시 40대 후반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패턴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그 사지로서 초격차를 이룬다는 그 뜻을 분명히 깊이 이해를 하고 막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적과 또 행복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소한 디테일이 초격차 만든다의 저자 장세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